안녕하세요. 영상 시작에 앞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께 감사하단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디자인 패턴에 관한 영상을 하나씩 올릴까 합니다. 디자인 패턴은 많이 들어보셨거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디자인 패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옵저버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옵저버 패턴이란 한 객체의 상태가 바뀌면 그 객체에 의존하는 다른 객체들한테 연락이 가고 자동으로 갱신되는 방식을 말하며 일대 다 의존성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캐릭터의 상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중 HP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정리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HP를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헬스라 정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iHealthObserver라고 정하겠습니다. 헬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MonoBehavior, Start 함수와 Update 함수는 필요 없으니 제거합니다. Health 클래스는 관찰되는 대상이 되는 객체입니다. 즉,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Observer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글 콘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룹 변수 헬스를 작성하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관찰자 인터페이스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선언하고 초기화합니다. 이게 있어야 등록된 관찰자를 추적하고 상태가 변경되면 이 리스트를 통해서 모든 관찰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글 콘솔에 앱을 등록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인터페이스인 iHealthObserver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필요 없는 MonoBehavior와 Start 함수, Update 함수는 제거합니다. Using도 필요 없으니 제거합니다.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로 변경합니다. 인터페이스는 미리 선언해놓고 다른 곳에서 구현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HP가 바뀌면 그걸 구현해주기 위해 onHealthChanged 함수를 작성하고 HP 값을 받아줄 매개변수를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헬스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이제 구현해야 하는 것은 관찰자를 등록하고 해제하고 알려주는 함수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찰자를 등록하는 것은 인터페이스를 인자로 받아서 리스트에 추가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글 콘솔에 앱을 빌드해서 올린 것과 같습니다. 관찰자를 해제하는 것은 인터페이스를 인자로 받아서 리스트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글 콘솔에 올린 앱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찰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반복문을 이용하여 리스트를 모두 돌며 인터페이스의 onHealthChanged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글 콘솔에 수정한 앱을 업데이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관리할 함수를 작성합니다. 다른 곳에서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작성합니다. 나중에 슬라이더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HP와 최대 HP를 인자로 받도록 합니다. else 변수에 최대 HP에서 현재 HP를 나눈 값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notifier observer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글 콘솔에 업데이트한 앱을 공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UI인 슬라이더를 적용해줄 새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health manager라 정하고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여기선 iHealthObserver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도록 합니다. 빨간 줄이 보이면 왼쪽 끝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인터페이스 구현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Start 함수와 Update 함수는 필요 없으니 제거합니다. 여기선 onHealthChanged 함수를 구현해야 합니다. UI에 슬라이더를 등록해 주도록 합니다. onHealthChanged 함수에서 인자로 넘어온 값을 슬라이더의 값에 대입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HP 값이 변경되어 호출될 때마다 슬라이더 값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 클래스가 관찰자가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글 콘솔에서 수정한 앱을 업데이트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설정값을 담아둘 새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settingDataz라고 정하고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Start 함수와 Update 함수는 필요 없으니 제거합니다. MonoBehavior와 선언 부분은 다 제거합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플레이어의 최대 HP 변수와 Enemy의 최대 HP 변수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기 위해 미리 플레이어 오브젝트와 Enemy 오브젝트를 배치하였습니다. 하나의 스크립트에서 관리해도 되지만 예를 들기 위해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와 Enemy 매니저 스크립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필요 없으니 제거합니다. 각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게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헬스 클래스의 변수를 작성하고 초기화합니다. 헬스 매니저 클래스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세팅 데이터즈의 클래스의 변수를 작성하고 초기화합니다. 플레이어의 현재 HP와 최대 HP 값을 설정해주기 위해 각각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start 함수에서 초기화하기 위해 player init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max HP에 setting data즈의 player max HP 값을 대입합니다. 넘겨받은 값을 current HP에 대입합니다. get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health 매니저에 접근 가능하게 합니다. health 클래스에 register observer 함수를 이용해서 관찰자를 리스트에 등록합니다. health 클래스에 notify health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의 현재 HP와 최대 HP를 작성하여 변경된 값을 알려줍니다. 작성한 함수를 start 함수에 작성하여 시작 시 초기화되게 합니다. 다음으로 버튼 이벤트에 등록할 함수를 작성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HP는 일시 감소하게 하고 로그를 이용해서 확인합니다. health 클래스에 modify health 함수를 작성하여 변경된 사항을 알려줍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health manager 스크립트와 player manager 스크립트를 등록합니다. 헬스 매니저에 HP를 보여줄 슬라이더를 등록해줍니다. 그리고 버튼 이벤트에 HP 버튼 함수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초기화해서 HP가 제대로 표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HP가 일시 감소하고 슬라이더의 값도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에 작성된 코드를 모두 복사해서 에너미 매니저 스크립트에 붙여넣기 합니다. 에너미 매니저에서는 최대 HP 값에 추가로 값을 더해주는 변수를 작성하겠습니다. init 함수에서 최대 HP 값에 변경할 값을 더해주도록 합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스크립트를 동일하게 했지만 여러분은 적절하게 함수나 변수 이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에너미도 플레이어와 동일하게 설정해주고 하나 더 복제해서 각각 변경되어야 하는 값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변경된 값이 잘 적용되고 버튼 클릭 시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패턴 중 옵저버 패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하였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